시간에는 백스윙, 떨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일명 백떨입니다. 여러분들 그 백스윙에 대해서 배우실 때 아마 똑딱볼이라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뭐 4분의 1, 하프스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실제로 드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지만 떨어뜨리는 거에 대한 연습은 굉장히 간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이 백스윙의 개념은요.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한번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손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.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어깨가 그냥 아래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. 그런데 아래로 갈 때 손이 움직이면 어깨는 그대로 있죠. 그런데 손은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단지 어깨와 손이 위치 이동이 되는 겁니다.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보실게요. 자, 왼 어깨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겠다. 그랬더니 손이 오른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. 또 반대로 여러분들 그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막 손으로 팍 치는 분들 계시잖아요. 마찬가지로 자,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아래로 했더니 스윙이 저절로 이렇게 가네.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왼 어깨를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헤드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네. 이런 개념이에요.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 떨고의 개념은 퍼팅을 예를 든다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왼 어깨를 아래로 살짝 떨어뜨리면 왼 어깨만 떨어뜨리면 당연히 헤드가 이리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만 떨어뜨리면 헤드가 타겟 쪽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죠. 백스윙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피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다운스윙은 공을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깨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이 얼마 날아가질 않아요. 그래서 백스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, 왼 어깨를 아래로 그냥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만큼만 막 통증이 온다. 그래도 떨굴 수 있는 만큼만 떨구세요. 이 다음은 떨고 동작인데요. 제가 들어 떨고 뭐 이제 앞으로 떨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떨고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떨어뜨리셔야 합니다. 자, 들었죠? 지금 백스윙은 내가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왼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왼 어깨를 떨어뜨리세요. 자, 떨어뜨리세요.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에 딱딱 맞는 소리가 들리는데 백스윙 떨고 동작이 완벽하게 되어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L2L 동작 또는 들어 떨고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코치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오로지 백스윙 떨고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